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연입니다. 제가 오늘 배울 노래는요, 가수가 된 이유, 신용재 씨의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재 씨 특유의 가장 미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소리에다가 비성의 보이스를 살짝 얹어가지고, 그리고 인후성부성을 여러분들이 곁들여가지고 이 노래 마스터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한번 앞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작은 허성, 즉 여러분들이 호흡을 섞은 발성법으로 발라드를 시작해주면 좋겠죠.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자, 보통 우리가 발라드를 불렀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부르게 되겠죠.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하지만 신용재 씨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여기다가 비성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인터넷, 이 소리가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 여기서 인자에다가 균열음을 살짝 넣어서 긁히면서 시작해 주면 좋겠죠. 인터, 그죠? 인터넷, 이거보단 인터넷에 나를 쳐, 그쵸? 인터넷, 이걸 뭐라고요? 그쵸? 균열음을 넣고 비성과 허성을 조합하는 발성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네, 넷자를 살짝 활용시켜주죠. 인터넷에 나를 쳐, 넷에 나를 쳐. 3연속 활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터넷 할 때 넷자만 인터넷에 하고 올려주고 넷에, 그 다음에 나자는 직선으로 밀어줍니다. 나를 쳐보면, 나와 쳐는 이렇게 직선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 노래래, 레자만 올려줍니다. 이제 내 노래가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캐, 한 바퀴 돌려주죠. 자, 이런 것을 바로 턴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캐, 캐, 이렇게 가수가 된 지 넌 알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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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여기 또 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명하고팠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명하, 활공 들어가고 고파 밀어주고 떠, 밀어주고 떤이, 이 자도 밀어줍니다. 유명하고파 이유는,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단 하나뿐, 뿐자 올려주고 니니까, 니자도 올려주고 지나갑니다. 니자를 안 올려주면 단 하나뿐이니까, 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뿐이니까, 니까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되고,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네가 날 보고, 날짜 올려주고 날 알아듣고, 날 알아듣고, 알아 할 때, 알아 할 때 날짜에다가 여러분들이 활공 넣어주고, 듣 고, 고, 고자를 곧바로 활강시켜주죠. 나라라 듣고, 이렇게 되게 나라라 듣고 내 생각하라고, 그죠? 엔드 바이브레이션, 즉 원래는 바이브레이션이 없다가 끝에 가서 살짝 넣다가 바로 멈춰주죠. 내 생각하라고. 자,
자, 이렇게 끄덕 처리를 딱 멈춰주고 사비가 나옵니다. TV에 나와 노래해. 자, 이렇게 되죠. TV에 나와 다음에 노자에다가 비성 많이 섞인 느낌으로 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노 이게 아니라 노래해. 발성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불렀으면 TV에 나와 노래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비성을 약간 더 넣어서 TV에 나와 노래해. 자, 이렇게 되게 게다가 노자 엔드 바이브션이죠? 노래해. 그렇죠? 빠래해. 끝에만 빠 빠 노래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TV에 나와 노래해. 그 다음에 혹시 네가 볼까봐 바자도 비성 사용해서 파. 3단계로 흐르는 할강이 되겠죠. 파 파. 혹시 네가 볼까봐 이렇게 불러주고 날 들으면 드 날 드 다음에 으자 할 때 으 일부러 활공시켜주죠.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다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날 찾아줄까봐. 자, 여기도 비성으로 파 이렇게 해주고 날 찻 할 때 찻자를 약간 뒤집어 줍니다. 본다면 날 찻찻찻 이렇게 날 찾아줄까봐 끝을 뒤집어 주죠. 파 이렇게 뒤집어 주고 기수고 노래해. 마찬가지로 엔드 바이브션 플러스 비성 그의 날에 널 위해 흐르는 음정. 그 다음에 그때다 하자 살짝 뒤집어줍니다. 그때다 하지 못했던 던던 던자 활강시켜주고 내 맘을 담아서. 자, 세 개의 단계가 나오죠. 쭉 끌다가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고 끝에 폴링, 총 세 개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맘을 담아서. 그렇죠, 마찬가지. 끝에는 어!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자연스럽게 부르면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자, 여기까지 부르고 내 맘을 담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성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레자를 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수가 된 이유 굉장히 사비 가서는 음정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성법을 단단하게 들어 올리는 발성법 플러스 비성을 썼고 배임을 받쳐줘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노래는 가수가 된 이유 신용재 씨의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